스페셜 최파타 쇼케이스. 데뷔 1년 만에 음악방송 최단 기간 1위, 신인상 10관왕, 이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한 2019년 최고의 슈퍼루키 있지가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달라달라 아이씨예요. 이번은 워너비까지 3연속 히트를 노리는 무대 장인들 파워풀 러블리 걸크러쉬 여기 다 있지 있지 있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All in us.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지. 이지를 코앞에서 보게 되다니. 와. 근데 지금 오늘의 룩은 그냥 평소에. 네. 예. 아, 너무 신선하네요. 오늘 메이크업은 뭐 거의 안 하셨지만 이런 메이크업조차도 본인이었나요? 아니면 샵에서? 아, 오늘은 샵에서 하셨어. 예. 그러니까 꾸안꾸 메이크업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사할까요? 네. 네. 자. 네, 안녕하세요. 이지 예지입니다. 예지. 네. 안녕하세요. 이지 리아입니다. 리아. 안녕하세요. 이지 류진입니다. 류진. 네, 반갑습니다. 이지 채령입니다. 채령이. 안녕하세요. 이지 유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지입니다. 예. 네. 아, 지금 헤드폰 다 안 끼셨잖아요. 네. 예. 껴도 돼요. 예, 안 껴도 두 되지만. 개. 예, 아, 두 개뿐이 없어요? 아. 아니, 우리 SBS 많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그 소개할 때 뭐 그런 게 없다. 앞에 네. 뭐 저는 뭐 아, 뭘 맡고 있나. 예, 아. 아. 그런 건 이제 없는 거구나. 있지는. 네, 사실 특별하게 네. 정한 게.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차별성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소개를 리더는 누구예요? 네, 저 예지입니다. 리더 정도는 알려줘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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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리더 예지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예지가 우리 허준환 씨 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 네. 목소리 많이 듣고 싶어서. 아, 있지.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최파타에서 만나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저희도 좋아요. 예. 있지 노래는 정말 많이 틀었는데 이렇게 최파타에서 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살짝 좀 섭섭했어요. 근데 있지가 라디오 출연 자체를 거의 한 적이 별로 없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있지가 바로 이틀 전에 새 앨범 발표를 하고 쇼케이스 후에는 오늘 최파타가 첫 번째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땡큐. 예, 그리고 우리 최파타 애청자분들도 지금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보라로 보시면 돼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있지가 지금 데뷔한 지가 1년 정도 됐어요. 네.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뭐 길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네, 맞아요. 이치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기록을 만들어냈잖아요. 아이고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1년이지만 뭐 이제 안 보이는 시간은 많은 연습을 했고 이제 많은 뭐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죠? 네. 예, 네.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희 연습 기간이 연습 기간이 이제 좀 많게는 5년 정도 됐고. 아, 우리 채령이 5년? 네. 예, 예. 네. 그리고 적게는 3년 네. 정도. 아,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어린 나이에 5년, 3년은 엄청 긴 시간이잖아. 그죠. 그죠. 정말 고등학교를 계속 연습하면서 보냈으니까. 이야, 지금 류진이가 얘기했어요. 엄청 길었어요. 아유, 예.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근데 사실 그래. 진짜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3년 뒤에 뭐 내가 있지가 된다. 뭐. 5년 뒤에 뭐 정말 그런 기록을 세우는 내가 그런 걸그룹의 어떤 멤버가 된다라는 게 확실하게 있으면 네. 그 3년 5년이 불안하지 않고 그쵸. 뭐 15년도 기다릴 수 그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쵸, 가운데서 맞아요, 맞아요. 연습을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길고 외롭고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쵸. 야, 그걸 이겨내고 이제 있지가 됐는데 네? 실감이 나요? 이런 인기가?
저희는 예. 사실 이제 세 번째 이제 곡을 워너비 리본에 냈는데 사실 항상 해주시는 질문이기도 한데 저희는 사실 실감이 잘 안 나기는 해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실감이 안 난다고 하면 약간 죄송하기도 한데 예. 뭔가 저희는 아직도 조금 꿈만 같고 이게 현실로 막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그 단시간에 세운 기록이잖아요. 예. 진짜 안 믿어질 것 같아. 그리고 좀 거리를 돌아다녀 봐야 되는데 맞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네. 저희끼리 그쵸? 있으니까 예, 예, 예. 길을 가다가 노래 소리가 들리면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서로 찍어서 막 보내주기도 하고 맞아요. 네. 네. 매장에 나오면 녹음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우리 노래 나와 광고 같은 것도 여기 우리 광고 나와 이렇게 찍어서 서로 보내주기도 하고 귀여워.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번 싱글 워너비도 또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최우진 씨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채령이? 있지 이번 신곡 워너비 노래 너무 좋아서 계속 반복 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3연속 히트를 노리면서 발표한 새 앨범이라고 해요. 네. 네. 타이틀곡 제목이 워너비인데 네. 있지의 데뷔곡 달라달라를 만든 작곡팀과 함께했는데 네네네. 어때요? 이렇게 이제 워너비 딱 듣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대부분 보면 그 이제 아이 절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아니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때요 우리 리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곡 처음 듣자마자 벌스가 귀에 딱 꽂혀가지고 벌스 부분이 계속 맴돌았던 예. 것 같아요. 그럼 맴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네. 아니 딱 그 맴도는 게 딱 있으면 그게 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진짜. 근데 이제 뭐 워낙 뭐 네. 감이 이제는 생기는 거 아닌가? 네. 어때요, 유나는? 저 유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들었을 때 2절 벌스의 랩 네. 파트 가사가 딱 뇌리에 꽂힌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생각이 나서 숙소 거실에서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됐네. 그러면 살짝 긴가민가 했던 멤버? 자, 누구? 없었어요? 이렇게 통일이 잘 되나? 약간 재령 언니 저는 류진이 사실 좀 귀가 말을 잘 못 듣는 귀예요. 좀 아시죠?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그래서 이제 제가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되게 잘 못 들어요. 근데 이제 가사가 그때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가사가 잘 안 들리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잘 못 듣는 거였더라고요. 다들 너무 잘 들리고 좋다고 해주셔서 너무 안심됐어요. 네. 체력이는 어떤 부분이 긴가민가? 저는 뭔가 가사가 너무 직설적인 거예요. 막 예를 들어 내 앞가림은 내가 해라던가 사실 그게 있지의 어떤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직설적이진 않나? 약간 이렇게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또 약간 후렴은 또 노래가 멜로디가 또 굉장히 좀 그걸 좀 융화시켜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네 마음에 들었던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있지의 이번 신곡 워너비 들어볼 건데 자 어떤 멤버가 자 멋지게 신곡을 소개해 줄까요? 네 저희 자, 이번 예. 타이틀곡 워너비는요 이제 가장 나일 때가 가장 완벽하다라고 이제 저희의 이제 워너비는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라고 자기를 이제 워너비라고 이제 두고 네, 더 자신감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워너비 하면 누굴 닮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내 자신이 워너비야. 네. 너무 멋지다. 자 그렇다면은 이치의 워너비 자 CD로 들어볼게요. 우와. 평범하게 살든 말든 내버려둘래 어차피
지치고 me All I got me 이래라 저래라 모두 한마디씩 Don't cut me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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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가림은 내가 해 I'ma do my thing just do your thing Cause I'm the one and only 사람들은 난 말하기를 좋아해 남의 인생에 뭔 관심이 많아 왜 중요하지만 신경 좀 꺼줄래 It's none of your business I do my own business 누가 뭐라 해도 난 너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I wanna be me, me, me 굳이 몸 받을 필요 없어 난 그냥 너일 때 완벽하니까 I wanna be me, me, me 워너비 들으셨습니다. 우와. 우리 지금 류진이가 머리 잘랐어? 아, 네. 네. 예. 맞습니다. 오. 오. 그 엔지나면 안 되잖아요. 잘 잘랐어. 맞아요. 예. 이게 진짜 제 머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네. 가발이 하나라서 딱 열심히 잘랐습니다. 예. 연습도 했어요? 네. 예. 리허설 여러 번 했어요. 아, 최경은 씨가 뭐라고 했어요, 이나? 최경은님께서 각자 보컬 목소리와 파트가 너무 잘 어울려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노래에서도 상큼함이 묻어나네요.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치라 부럽습니다. 아이고. 은채량이. 네. 네. 조현진님이. 조현진님께서 이번 워너비 듣고 이치가 더더욱 좋아졌어요. 이치 이번 활동 가사대로 자신감 넘치게 활동 건강하게 해주세요. 미치들이 가장 바라는 건 이치의 건강이랍니다. 오. 오. 미치가 저희 팬분들 이름이에요. 팬분들 이름이요. 팬담. 그건 누가 줬어요? 팬들이 지은 거죠.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아, 멋지네. 네. 진짜 잘 지어주셨어요. 아니 근데 맨 처음에 있지 그랬을 때 좀 어땠어요? 뭐가 있지? 어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쓰면 있지.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씀이 있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뭐 있지만 그래도 있지 지금은 너무 있지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처음에는 너무 있지만 처음에 있지 있지에 달라 있지 그렇죠 처음에 어땠어요 우리 예지 처음에 많은 분들께서 그 달라가 팀명인 줄 알고 이제 있지가 곡 예. 이름인 줄 맞아. 알았던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네 저희도 듣자마자 너네 팀 이름이 있지야에서 저희도 다 같이 네 네? 있지요? 있지. 뭐가 있나요?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 그 팀명들이 되게 기발하고 뭐 이런 네. 게 많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DJ들은 네 달라가 노래합니다. 있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있지지만 네. 자 우리 리아 씨, 네. 유희영님이 네. 네 유희영님께서 있지 하면 또 퍼포먼스 아니겠어요? 이번 안무 연습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그리고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보이는 라디오 앞에서 보여주세요. 이래서 보라라 하는 겁니다. 아, 네. 보라. 네. 보라라고 하는구나. 아, 이 워너비 댄스 브레이크가 그렇게 멋지다면서요? 아. 예, 아까 살짝 봤지만 오, 그 힘이 느껴지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소녀들이거든요. 근데 딱 위에서 보면 오 본인들도 느끼죠. 아까 보면서 막 좋아해. 오 메인 댄서가 누구예요? 오늘 시범은 누가 보여주실래요? 자 짧게. 저희가 이제 네.
뭐 딱 특정한 메인 댄서는 네. 없고 예. 모두가 다들 네. 네. 저희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봐요. 아, 감사해요. 네. 저희가 네. 앉아서 보여드릴 네. 수 있는 게 저희 이번에 서도 되고요. 아, 뭐 앉으면 더 좋아요. 포인트 예. 안무가 예. 저 자신을 약간 뽐내는 그런 안무거든요. 오, 좋아요. 그래서 네. 오른손에 얼굴을 약간 이렇게 미미미 가사에 맞춰서 세 번 이렇게 예. 미미미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예. 같이 해볼까요, 멤버들? 네. 아, 자, I wanna be 한번 하면 돼. 네. 하나, 둘, 셋. I wanna be me, me, me. 네. 간단하게. 네. 와, 이번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벌써 심상치 않아요. 오늘 기준으로 벌써 2,600만 뷰를 돌파했는데, 와, 진짜요? 진짜요? 자, 그런 대단하고 러블리한 이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도 이지와 계속 얘기 나눠볼 거예요. 궁금한 것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2부도 이지와 함께할게요.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방식대로 해. 2부가 시작됐고요. 퍼포먼스, 비주얼, 컨셉, 3박자가 딱딱 들어맞는 진정한 대세 걸그룹 있지와 컴백 스페셜 최파타 쇼케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어요. TV보다 더 가깝게 클로즈업 해도 뭐 예, 우리 채령이 오라고 좀 이렇게 대문 안 돼요. 클로즈업은 안 돼요.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자, 우리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어이넛,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가 나왔나? 오디오? 최하정의 파워타임이요? 아, 김아연님이 자, 리아 뭐라고 했어요? 네, 김아연님께서 저는 우리 딸이 좋아해서 있지 이름은 들어봤는데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어쩜 하나같이 다 예쁘고 매력 넘치네요. 대세인 이유가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아연님이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다. 아, 그래요. 뭐 예쁜 거는 기본이지만 참 매력적이네요, 다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 이치가 매력적인 걸그룹이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쁘다는 게 더 좋아요? 매력적이라는 게 더 좋아요? 매력적이요. 그래, 그건 다 좋은 거지. 예쁘다는 것보다 더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류진이가 자, 이예진님이 첫 번째로 생방송 라디오를 하는 건데 소감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첫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서 멋져요. 역시 있지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녹방 녹음 네. 방송이었고 아, 이제 이번이 이제 생방송인데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 예, 진짜요? 아니 지금 이제 좀 예의를 차리고 있나요? 이제 전문 용어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숨기고 있나요? 아, 아닙니다. 뭘까? 그냥 본 모습이신가요? 그럼요. 아, 그럼요. 아유, 얌전도 하셔라. 예, 아니 뭐 너무 잘하고 있으세요.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경력이 있다 해도 또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에 생방송을 나간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네. 네. 근데 아주 네, 늠름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듣기로 우리 최룡 씨가 DJ가 꿈이라고 장난스럽게 네. 얘기했다던데. 네. 어, 평소에 라디오 좀 들어요? 제가 한창 중학교, 고등학교 등교길에 아빠 차에서 항상 들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아, 목소리가 좋은데? 더? 맞아요. 예. 엄청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한번 잘 자요 한번 해봐요.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요. 네. 이런 아, 저 이런 거 부끄러워하는데. 네. 아니면 이제 마지막 곡을 이제 있지의 아, 워너비 들으시면서 뭐 잘 자요 하셔도 좋고 뭐 네. 좋은 밤 예,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행복한 뭐 그런 거 한번 해봐요. 네. 자. 네, 여러분 오늘 상큼한 있지와 함께 하셨고요. 마지막 곡은 워너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잘 자요. 채령이가 오기 전에 연습을 했거든요. 오, 그랬구나. 아, 저기 부스에서. 부스에서. 어머,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 어머. 안 돼, 안 돼. 시켜야 돼. 근데 재워버리면 어떡해요. 다 들어야 되는데. 일어나요. 아까 우리가 이제 1부 끝에서 워너비 뮤직비디오가 벌써 2600만 뷰를 돌파했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 너튜브 실시간 급상승 동영상 1위네요. 진짜요? 대단해요. 예. 네. 이야. 이러면 막 또 지금 보겠는데 아, 저도 지금 보고 싶어요. 네. 자, 유나 씨. 네, 이현우 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이한우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워너비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TMI 방출해주세요. 그래요. 이치가 정말 이렇게 첫 방송에 나왔는데 다른 데서 들을 수 없었던 거 뭐 이런 걸 한번 좀 들려주셔야 저도 우리 최파타 있지가 나는 거예요. 야, 네. 이런 이런 얘기를 했어. 아, 그거 다른 데 다 들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그죠. 어, 그러면 안 되죠.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뭐, 네. 이제 이게 티저로 나갔었던 영상인데 저희가 다 같이 노는 영상이 있어요. 그런 촬영을 했었는데 그 세트장에 되게 세트를 되게 구체적으로 지어 구체적? 섬세하게 디테일 있게 지어주셔서 네. 뭐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저희가 애드립을. 개그 욕심이 생겨서 서로한테 애드립 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철창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서로 막 아, 난 여기서 이거 하고 있을게 난 여기서 이거 하고 있을게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럼 난 여기서 오목 두고 있을게 라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멤버들이 웃어주더라고요. 네. 요즘 취미가 오목이거든요. 아, 오목 잘 둬요? 아니요. 제가 잘해요. 어, 채령이가 저보다 못해요. 네, 이제 채령 언니 위에 제가 있죠. 어머나? 어머, 여기 다 오목 봐야? 이렇게 많이 늘었어. 오. 눈만 뜨면 오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알까기. 그렇구나. 그럼 유진 채령이는 이제 오목파. 네. 그럼 리아하고 예진은 저는 그거 그 색깔이 세 개가 모이면은 벽돌이 깨지는 게임이 있는데 퐁퐁 예. 네, 그 퐁퐁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저는 오목을 두기에는 머리가 잘 안 굴러가더라고요. 네. 네. 맞아, 그래. 오목이 그게 머리를 잘 써야 돼. 그럼요. 네. 근데 그 색깔 깨지는 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머리서 뭔가 팡팡 터지듯이 스트레스가 좀 풀려가지고 예. 리아는 저는 딱히 게임을 한 적이 없어서 명상. 어 맞아요. 저는 혼자 멍 때리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 대회가 이제는 없나? 그 대회 한번 아 멍 때리래요. 네. 대표 선수로 한번 나가면 또. 어, 그 정도로 네. 자신 있진 않지만 연습을 계속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 있지 이번 앨범 수록곡이에요. Nobody Like You 들어볼 건데 이 노래를 류진 씨가 제일 좋아한다면서요? 어, 예. 네. 어, 좋아요. 그럼 이 노래 소개는 좀 류진 씨가 예. 아, 좋아요. 길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기대되지? 그래. 어. 내가 볼 때 DJ는 류진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자. 네, 저희 있지의 Nobody Like You라는 노래는요. 약간 너밖에 없다라는 뜻 주제를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 되게 하이틴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락 재질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되게 들으시면서 시원시원하면서도 되게 또 저희가 녹음도 편안하게 되게 저희 목소리대로 즐기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듣기에도 되게 편하시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최애곡 Nobody Like You 이렇게 함께 듣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큐! 큐! Yeah. What? What?
알지 나도 내 멋대로 모든 제 멋대로 전부 입맛대로 맞춰야만 하는 bad girl 눈은 없어 high content 또 높아 절대 쉽지 않지 내 맘에 드는 건 yeah 근데 요즘 좋다. 감사합니다. 이제 Nobody Like You 들으셨습니다. 자, 이지 씨, 이정희 네. 씨가 네, 이정희 님께서 있지 음악 방송에서 1위 하면 채파타를 위한 공약 하나 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이것도 1위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게 네. 저희의 꿈이죠. 야, 잡아나? 야, 그럼 자 그렇다면 공약을 하나 해볼까요? 공약 어떻게 할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예 뭐가 있을까? 또 여기 나왔으니까 맞아 채파타를 위한 공약을 한번 세워볼까요? 혹시 저희를 한 번 더 불러주신다면 Nobody Like You가 1등을 하면 다시 한 번 최파타를 네. 와. 워너비가 워너비가 1등을 하면 다시 한번 네, 최파타 출연 상처럼 네. 좋습니다. 불러주신다면 저희가 너무 좋죠. 여기 나와서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한번 여기서 기를 네. 받아서 자, 여러분 좋은데? 뭐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네. 자 이정희 씨가 있지 음악 방송 1위 하면 최파타를 위한 공약을 하나 해주세요 하니까 우리 있지가 네. 우리가 워너비 1등을 하면 다시 한번 최파타 출연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소리 씨가 네. 리아 씨? 네. 네. 리아 언니 캐나다에 사는 있지 팬이에요. 제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있지 영업 엄청 해서 제 친구들도 K-POP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데 외국 팬들한테 영어로 이번 앨범 홍보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아, 캐나다에 계시구나. Let's go. 네. 홍보를요, 영어로요. Yeah. Let's go. Hi guys, we're ITZY. our new album, It's Me, is out right now, and our title song, Wanna Be, is also out right now. I hope you guys all enjoy our song and also our other tracks, track list songs, and I hope you guys get to know ITZY better and. Get to fall in love with ITZY more. Thank you. 와, 우리 리아가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예, 막 표정이 더 살아나고 예, 더 길게 잘 얘기했어요. 예. 진짜 사랑에 빠지겠네요. 네. 자, 5794님이 유나 네. 아, 네. 579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유나, 이번에 뱅 앞머리 자른 거 너무너무 귀여워요. 유나가 앞머리 자르고 온 날 있지 언니들도 그렇게 귀여워했다면서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우선 뭔가 예. 조금 더 개성이 예. 있어진 것 같아서 예. 독특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저는 예. 너무너무 좋은데 저보다 리아 언니가 예.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제 뱅을. 왜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니,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찰떡이어서 딱 맞으니까 네. 막내죠, 우리 네. 유나가. 예. 네, 막내입니다.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저 뱅이? 예. 그래서 앞머리를 자르고 온 날 리아 언니가 저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더니 유나야, 예. 너 너무 예쁘다고 먹고 싶은 거 다 고르라고 이래서 예쁜 애들 막 뭐 사주고 싶은 거구나 이러면서 막 민지의 심정을 이해하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민지된 기분이었어요. 그 제가 예. 아, 이 언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하는 내가 얼마나 예쁜가 이런 생각 얼마나 귀여운가 야 그래도 이렇게 막내가 귀엽고 뱅 그 자른 모습이 너무 예뻐도 저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기분 좋았겠어요. 예. 그 웃음은? 네. 아니야. 근데 보통 아이돌 그룹에서 막내 언탑 팀에서 막내가 실세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네, 이치는 팀도, 어때요?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니요. 유나 말에 꼼짝 못합니다. 막내 언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예지가 모든 거를 양보하죠. 요즘은 리더들이. 아, 네. 네. 어때요? 유나가 실세예요? 아니에요? 유나인데요. 예? 우선 저는 네. 제가 실세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정말 없고요. 원래 실세들은 그래요. 자기가 모르는 네. 법이죠. 그러면 얘
에너지가 이럴 수가. 네. 어떤 멤버가 제일 컨트롤 안 돼요? 사실 누구를 콕 집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가끔씩 몰이를 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모든 멤버들을 컨트롤하기가 힘들 때가 있죠. 왜 예지를 몰이해요? 저희 리더가 재밌어요. 예. 착해요. 너무 귀여워서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언니. 예. 그렇구나. 제일 거기서 이제 힘을 많이 실은 멤버가 유나라고. 아니야. 이럴 수가. 근데 원래 막내는 그렇게 귀엽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쵸? 좀 개구쟁이처럼 구는 게 또 막내 역할이에요. 그렇죠? 네. 자, 공구 이사님이 멤버들 중에 유일하게 연기 경력인 유진 씨. 혹시 연기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역할에 도전해 보고 싶어요? 다른 멤버들도 연기에 도전하고 싶은 멤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 리준이가 연기했었어요? 네. 어디서? 정말 짧게 했는데요. 더킹이라는 예. 그 영화에서 예. 조인성 선배님이랑 예. 정성 선배님 나오신 네, 그 영화에서 이제 정말 짧게 지민이라는 역할로 이제 극 초반에 나오는데 정말 짧게 나왔었는데 다들 봤어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어때요? 연기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류진이가 예. 눈빛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연기를 하면은 저희가 항상 그러거든요. 너는 나중에 연기 해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잘 어울려. 눈이 깊잖아요. 예. 어울려요. 어울려요. 그리고 클로즈업을 예. 했을 때 얼굴도 굉장히 예쁜 이목구비이기 때문에 연기를 해도 근데 뭐 요즘은 예, 진짜 사실 그 노래도 이 무대에서 그 다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연기하고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맞아요. 예, 다들 뭐 연기를 해도 가능성은 있죠. 네. 그렇죠? 기회만 있다면 예. 저희 네.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예. 이제 또 연기를 하고 이렇게 그렇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도 기대가 되고요.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아, 이 노래. 와. 자, 오늘 정말 있지를 코앞에서 보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렸던 있지와 똑같았어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밝고 건강하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어땠는지 우리 예지가 대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저희 라디오 하면 채파타 너무 오고 싶었는데 또 실제로 직접 보니까 너무 예쁘셔가지고 실물 또 감탄을 하고 오늘 또 네. 진행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잘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워너비 1위 하면 공약 잊지 마시고 그럼요. 그때 또 반드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흐르는 곡 잊지의 팅팅팅 위드 올리버 헬댄스 이 노래 들으면서 자, 꿈같은 러블리한 우리 잇지와 인사 나눌게요. 안녕. 오늘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3부에는요. 자, 우리 쇼스트 동지은 씨, 이민웅 씨와 함께 올게요. 보실 수 있어요? 에러. 에러. 에러.